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정서영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 지역에 있는 기념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 가나 지역에 가서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를 가보게 되는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나 어느 가정에 혼인잔치 집에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여기 세우는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라고 하는 데입니다.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가나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건물보다는 의미를 보는 것이 성지순례 가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다행히 결혼식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 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합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결혼을 축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이렇게 문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치장을 했죠. 이렇게 축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가 주례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신랑 신부가 거기 앞에서 이제 같이 서 있고, 하객들이 같이 일어서서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가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딱 그 항아리는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항아리가 여기 하나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가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예수님이 맹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주고, 하인들이 가지고 갔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가지고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물이지 그게 포도주가 된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그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하인들, 사람들이 하인들 얘기는 별로 하지 않던데,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기적에는 그런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캐톨릭은요, 이런 상황을 이제 교리로 만들어서 예수님 가까이 가려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가면은 더 잘 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성인들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사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캐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교리가 여기 가나 혼인잔치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여기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지만은 이 건물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처럼 마리아 숭배를 했어도 안 되고 성인들 숭배를 했어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주 인간적이죠.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나 성인들 이런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뭐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주게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작가 정서영입니다. 감사합니다.